원기 2호 고추잎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된장으로 간을 낼 거고 한 가지는 소금으로 무쳐 볼 계획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원기 2호 고추입니다. 속리산 자연농산에서 원기 2호 고추잎으로 요리를 하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삶아서 물기를 뺀 거죠? 물기 꼭 뺐어. 네. 된장을 넣어가지고 고추장을 넣고요. 아, 이거 매실 같은데? 매실. 매실을 넣었습니다. 적당하게 간을 해서 무칩니다. 당뇨식단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 메뉴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원기 2호 고추잎으로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가봐서 반찬을 만든다고 했었죠? 지금 된장 고추장, 그래서 마늘, 다진 마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쳤습니다. 여기 상주 농가 맛집 산들가에서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요리의 달인입니다. 네, 요리의 달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참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원기호 된장무침 레시피를 풀 영상으로 공유드립니다. 참기름까지 넣으면 아주 맛있게 되겠죠. 네. 원기호 고추잎, 깨를 뿌렸습니다. 원기호 고추잎은 조금 저희도 처음 먹어보는 곳인데 네, 설탕 억제율이 높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거 못 먹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편집 없이 풀 영상으로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원기호 고추잎 열매 한번 맛보겠습니다. 혈당 억제율이 높은 원기호 고추잎을 먹었습니다. 평가해주세요. 매콤하면서. 네. 진짜 맛있어요. 아, 네네. 맛있어요. 물 먹으러 가고 싶은 사람은 물 먹으러 들어도 되고요. 진짜 맛있는 원기호 된장 무침이었습니다. 안 매운가 보네.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 안 먹는 거 보니까 안 매운가 봅니다. 맵지 않습니다. 혹시나 걱정하신 분들에게는 맵지 않다는 점 참고로 공유드립니다.